예. 히브리서 6장에서 아까 안본 부분이 있었지요. 맹세의 문제. 요걸 읽고 아마 마저 설명을 하고 7장을 읽어가야 될것 같아요. 6장 15절, 16절, 17절,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툰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서에 맹세하지 말래요. 성전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부모 이름을 걸고서도 맹세하지 말고, 그 맹세는 모든 토론의 종결이라고. 아, 시끄럽고,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할 테니 이렇게 이렇게 할게. 걱정 하덜덜 말어. 그러면 토론이 어떻게 종식이 돼요? 그런데 복음서에 맹세하지 말래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맹세를 해요. 지금 그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가시로 찌르는 얘기가 있었죠. 가시와 엉겅퀴 얘기가 있었다고. 자기가 뭐가 되느냐면 세상 임금이 되는 이야기야. 바벨론에 잡혀가는 이야기라고 했었죠. 그들은 최후 확정을 잘 해요. 최후 확정은 뭐예요? 토론의 종결은 뭐예요? 토론이 종결 처리는. 그게 맹세를 통해서 토론이 종결이 법이 된다고. 그 자리에서 확정적인 법이 돼버린다고.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주변을 질서 지운다고. 그래서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면, 요거는 세상 임금의 자기 중심, 자기가 있다고. 사람들을 다 잠재워, 잠잠하게 해.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두로 왕의 그 형상이요? 두로 왕의 이미지라고, 그게. 맹세하는 것이. 맹세하지 말래요, 말래요. 맹세는 반드시 더큰 권위를 빌어서 그걸로 맹세를 하는 게 특성이라고. 저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보장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게 되면 약속하고 맹세를 하게 되면 맹세를 뭐 해야 돼? 맹세가 법이 되어서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맹세의 노예가 돼 버린다고요. 말의 노예가 된다고. 그래서 저는 약속을 안 해요, 잘. 그런데 어떤 이는 약속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약속을 하면 그게 그 약속에 짓눌려 가지고 약속의 포로가 돼가지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오늘 생명의 그 왕성한 활동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약속에 붙잡혀가지고, 그곳에 뭐예요? 제어를 당하고 있다고. 제어를 당한다고. 맹세를 하면 내가 걱정하덜덜 말아. 내가 이건 확실하게 할게. 해 놓으면, 그 맹세가 뭐가 돼요? 족쇄가 돼버려요.
이거는 무엇으로 살지 못하게 하느냐면 생명이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거든. 자기 자신에게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그 맹세로 제어를 한다고. 그리고 맹세는 반드시 더 큰 위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맹세를 한다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인생들에게는 맹세하지 말라고. 성전으로도 말고, 하늘로도 말고, 무엇으로도 말고, 무엇으로도 말고, 무엇으로도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게 복음서에서 말하는 맹세에 대한 성서의 새로운 해석인데, 예전에는, 구약에서는, 서원한 것은 반드시 뭐하라? 서원이 맹세거든요. 서원이 맹세거든.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돼. 지켜야 돼. 아이고, 내가 여의도에서 77 민족 복음화 때, 내 청소년 때, 거기서 왜 일어났는지 서원을 했거든. 맹세를 했거든. 그게 평생을 나를 뭐해요? 옥죄 왔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도 가고 했었다고. 그거 그 사명감도 맹세한 거거든. 맹세의 산물이거든. 사명감의 이 내 스스로 한 내 안에서의 이 맹세하고 약속한 것.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소서. 요 맹세가 헛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느라고 얼마나 고단한 시간을 보냈게요. 그리고 오늘날도 이 사명감과 서운한 것과 맹세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 때문에, 스스로가 한 것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시는 주의 종님들이 부지기수예요. 나가서 알바도 못해요. 사명자가 어찌 그런 일을 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거짓 맹세와 헛맹세에 뭐해서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니까 맹세했더라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맹세를 뭐 무효화시켜야 돼요. 맹세는 뭡니까? 법 아래 갇히는 거거든. 법 아래 갇히는 거거든. 맹세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무효화식. 원인 무효야.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맹세했구나. 아, 이건 헛맹세고 맹세야말로 거짓이고 헛되고 헛된 것이구나 하고 그 맹세를 뭐 어떻게 하라고요? 걷어차버려도 돼요. 박차고 일어서세요. 맹세에 올가미에 씌워가지고 옴짝달싹 못하지 말고 사랑하는 주의 종님들이시여. 사명감의 올모에 옴짝달싹 못하고 그게 또 뭐하고 연결됐는지 아세요?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라는 이 무시무시한 저주받는데 3대 받아요? 1000대를 받아요? 1000대까지 벌을 받는다는 두려움이 뒤에서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누대에 걸쳐서 벌을 받을까봐 전전긍긍 하고 계신 이 땅의 수많은 주의 종님들이시여, 떨쳐 일어나소서. 맹세로부터 자유로우소서. 걱정 허덜덜 말고 맹세하노니 맹세는 헛것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맹세가 아주 맹랑하다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드러났어요. 아, 이게 율법 아래에 속하는구나. 자기가 약속한 법에 스스로 갇히게 만드는 지독한 율법이구나. 아론의 법이구나. 이게 죄로구나. 맹세한다는 것 자체가 율법을 생성하고 스스로 자기 율법을 생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 갇혀 있는 것이, 아, 이게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게 확연히 드러나야 돼. 그러면 그 맹서의 법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맹세의 대상인 맹세를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했잖아요. 하나님과 맹세를 했잖아. 그 하나님이 무엇이어야 돼? 용인 것이 들통나야지. 용하고 그 헛된 맹세를 했구나. 헛개비하고 약속을 했구나. 그 용이 어떻게 박살나야 돼요. 그리고 여긴 그런데 히브리서 희한한 말씀이 나와.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맹세하는 짓을 수없이 많이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다네. 맹세로 보증하셨다네. 언약의 그 언약의 확고부동함을 맹세라고 하는 이 수사적인 표현을 빌어서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지.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자유의 땅이요.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이면서 자유의 땅이요. 가나안 땅은 포도나무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게 언약으로 보증하셨대. 그리고 가나안 땅은 소망의 땅이지. 약속하신 땅이니까. 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죠. 이삭에게 언약했죠. 야곱에게 언약했잖아요. 그러면 믿음과 자유, 그 자유에 대한 소망과 그 다음에 사랑이, 사랑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기업으로 주신대. 기업으로 주시는데, 그가 누구를, 하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맹세를 했을까?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보증하셨대. 아니, 언약하셨다는 얘기예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은 뭐예요? 맹세지. 우리는 약속할 수 없는데. 언약이 끊임없이, 이 신구약 성서에 약속과 언약이 끊임없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새 언약은 뭔지 아세요? 언약은 맹세예요,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아비에게로. 요게 새 언약의 뭐예요? 약속이고, 이게 보증이래요. 인생은 언약을 하면 지킬 수 없고, 그 언약이 법으로 작동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맹세는 자기 자신을 두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가 새 언약의 성취라는데, 새 언약의 맹세요, 약속이라는데, 이곳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나야 된다고? 아론의 반차를 지나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의 맹서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들의 맹서는 법 아래에 속하는 것이고 아론의 반차로 끌고 가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저한테 약속을 받아내려고 하지 마셔요. 나는 약속 못해.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이 있어.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그것을, 그게 온전한 것이고, 그것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 인생들의 맹서를 뭐하고? 폐기하고 아론의 반차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환승을 하는 거예요. 환승.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7장부터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6장은 5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듣기에 둔함으로 언제까지나 어린아이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으로 어렵도다 하면서 그 어려운 까닭을 6장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왜 어려워요? 맨날 맹세나 하고 있고, 그렇죠? 맹세나 하고 있고, 또 죽은 행실을 회개가 어떻고, 세례가 어떻고, 부활이 어떻고, 그 어린아이 때의 이야기에서 맴돌고 있고, 거기서 그건 늘 무엇을 의존해요? 아론을 의존하는 방식이거든. 타자 의존하는 방식이고, 아론이 제사를 늘 지내고 있다고. 그래서 멜기세덱을 설명하려니 너희가 듣기에 둔함으로, 듣기에 둔하다는 건 듣기에 게으름으로 영의 생각을 왕성하게 활동하는 영을 줬는 것이 작동되지 않으므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구나 해서 중간에 들어간 게 6장이에요. 그 이제 요렇게 보고 다음 모임 때 이제 본격적으로 7장을 읽자고요. 근데 살짝 앞부분에 7장이 어떤 것인지 슬쩍 한번 우리말로 된 부분을 엿보고서 7장을 가보자고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합의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11조를 바치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대상이라고. 레위의 아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좇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의로 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빔을 받느니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아니 좀 더.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줬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게 여기서 변역이라는 말이 이 신약성경에 한 번 나오는 개혁주의 할 때 개혁이에요. 리폼도 하는 것. 리폼이라는 게 뭐예요? 리폼.
아니, 옷도 수선하잖아요. 한참 입다가 리폼을 하죠. 율법이 리폼한다고. 맹세율법에서 맹세 아까 우리 맹세 얘기했는데 맹세에 종속되지 말고 그걸 뭐 어떻게 해라? 리폼해라. 맹세에 사로잡혀서 옴짝달싹 못하시는 주의 종님들이여 뭐해라? 리폼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 얘기 나오면서 11조 얘기 나오는데 레위의 11조와 누구의 11조? 아브라함의 11조 얘기 나온다고. 11조를 누구에게 바쳐요? 멜기세덱에게 바친다.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것을 바치는 거예요. 11조.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수입의 11조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노략질 당했다가 빼앗겼다가 옛처음 서방에게 전부 바쳤다가 아니 강도에게 뭐 했다가 다 잃어버렸다가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로 빼앗겼던 것 죽은 자로부터 빼앗겼던 것이 살아나지요.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것을 누구에게 바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멜기세덱에게 그것을 바치는 것이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합류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영을 쫓아 사는 생명의 꽃을 어디에서 피워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아론의 반차에서 피워지는 게 아니구나. 그 율법이 변역한 즉, 이제 제사도 바뀌어야 된다고. 제사도 그 제사가 아니고, 일천 번제를 드리면 이 새로운 제사가 우리한테 찾아온다고. 멜기세덱이. 아,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7장 우리 보자고요. 멜키, 이거 설명 드렸어. 5장 할 때 멜키란 말이 말 멜렉 말렉 왕이란 말이거든. 멜키 하면 나의 왕이라고. 근데 뒤에 체데크란 말이 덧붙여져. 멜키 체데크 하면 의의 왕이라고. 의가 나의 왕이에요. 의의 왕이란 말이거든. 의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오직 나에게 의더라. 아하! 그 아론의 반차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타자 의존적이구나. 그 제사를 끝내고 그 멜키체덱 내가 나로 사는 삶, 그 호흡 속에서 비로소 뭐가 찾아온다고? 공황장애를 벗어나고 그렇지 하면서 그래 이거였어. 내가 길이지, 내가 생명이지, 내가 부활이야 하면서 이 의 속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평화가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의의 왕과 살렘 왕이라는 거 하는 것은 동의어예요. 평강의 왕, 의의 멜키세덱에게는 살렘 왕이란 말이 별명으로 같이 오게 되어 있어요. 원리적으로 살펴보면 거기서 평강이 찾아온다고. 이 평강 속에서 내 그 그래 그게 바로 그거야. 그게 진리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오라 하는 것을 어디에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거든. 그걸 누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게 누구예요? 내 자신에게. 내 자신 안에 있는 그 호데오스 지성소에 있는 그 희 그가 나라고요. 나를 그에게 바치면 그에게 드리면 그게 11조거든.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서 11조의 그 리폼된 옛 11조가 아니고 새로운 11조의 원형이 여기서 설명되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히브리서 7장에 전개되고 이 살렘왕 의의 왕을 설명하려다 보니 이건 세상 임금이 아니라고 각자다움이 온 누리에 판을 치는 것이지 생명의 세계가 활짝 만개하는 것이지 아,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6장이 그렇게 그 중간에 우리의 현실을 진단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구나. 이렇게 살짝 7장을 열어놓고 이번 4월달 모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7장은 계속 이어서 5월달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